네,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폰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술력을 지금 가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지금 출시할 폴더블폰 이 신형 모델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2019년 이제 갤럭시 Z 폴드를 네. 시작으로 Z 플립까지 출시를 하면서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을 뭐 선도를 하고 있잖아요. 갤 폴드는 이렇게 가로로 열어주는 제가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네네. 이렇게 네. 여는 방식이고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그렇죠. 갤플립은 네. 어떻게 열죠? 앵커님? 저요? 네. 저는 그냥 열 필요도 없죠. 갤플립은? 네. 아,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열죠. 아, 네. 아, 예전에 소개한 새로. 거 있다고. 맞네, 네. 맞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7월에 이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신제품을 각각 공개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을 통해서 해당 제품 홍보 영상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디자인이나 상세 스펙 등이 노출이 된 건데요.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갤 폴드 3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좀 채택한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카메라가 내부 카메라가 이제 화면 상단에 있잖아요. 저희가 보는 화면 제일 위에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네, 카메라 네. 구멍이. 근데 여기서 이 카메라를 없앤 겁니다. 이 구멍을 없애고 사용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카메라가 없다가 사용할 때만 위로 등장을 하고 다시 안 쓸 땐 내려가고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아무래도 화면에서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 몰입감을 이제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또 갤폴드 3에는 S펜을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넓은 화면에 이제 펜으로 필기를 하거나 조작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화면의 가로로 접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하지만 기존에 없던 방수 기능을 넣어서 내구성을 좀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갤플립 3의 경우에는 네. 화면을 접었을 때 나타나는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네. 그런데 신제품에서는 전작 대비 두 배가량,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지만 저게 접었을 때 나타나는 커버 디스플레이인데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저게 기존에는 굉장히 작았어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넓으니까 저걸 네. 통해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크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갤럭시 Z 플립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제는 워낙 뭐 폴더블폰 많이 보셔서 신기하시진 않겠지만 네. 이제 이게 폈을 때는 괜찮은데 접었을 때는 굉장히 두꺼웠어요. 아무래도 뭐 화면에 접다 보니까 두껍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신 모델에서는 이보다는 얇은 수준에서 좀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갤폴드보다 갤플립의 경우에는 내구성이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이 역시도 좀 내구성을 높인 측면에서 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폰 두 개 이외에도 이제 뭐 중저가인 갤럭시 Z 플립 라이트 그리고 화면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도 접는 듀얼 폴더블폰까지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말도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뭐 되게 될 것 같아요. 폴더블폰, 네, 갤럭시 Z 폴드, 갤폴, 갤플 이런 식으로 또 쉽게도 표현하시던데 이 폴더블폰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가 기술력에 있어서 일단은 뭐 치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도 그렇고 애플도 이 폴더블폰 나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 업체들도 이미 뭐 발에 담궈서 출시를 하고 있고 네. 애플도 사실은 뭐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뭐 폴더블폰을 출시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구체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 폴더블폰을 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중국. 네. 네, 중국의 로열이라는 업체가 세계 최초 폴더블폰 지위를 가져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하는 데는 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네. 삼성전자가 사실상 폴더블폰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경쟁 업체들의 진입이 좀 발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중국 샤오미가 자사 첫 번째 폴더블폰인 미믹스 폴드를 최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외관이 갤럭시 폴드와 매우 유사해서 앞서 국내 네티즌으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짝 폴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받았으니까. 자료함이 나가는 거 저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샤오미의 이 새로운 폴더블폰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화웨이 역시도 지난 2월에 이제 신형 폴더블폰인 메이트 X2를 출시하면서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성도나 스펙, 디자인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가격 자체가 뭐 삼성보다 50만 원 이상 싸니까 최소 50만 원 이상 저렴하니까 분명히 위협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자가 애플이잖아요.
역시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구체적인 좀 날짜까지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점을 치고 있는데요. 애플이 폴더블폰을 내놓는다면 아무래도 애플 충성 고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해외에도 있지만 국내에도 엄청 많거든요. 네. 이분들이 고스란히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는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갑자기 광고 카피가 생각났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뭐 이런 느낌에. 괜히 했나요? 자, 너무 오래전 그렇죠. 옛날 사람이라니까. 네. 요즘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일부러 모른 척 하려고. 그래요. 네. 그냥 같이 가요. 자, 끝으로 이 폴더블폰 시장이 아직은 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폴더블폰을 포함한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큰 수익을 낼 정도의 규모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여전히 기존 스마트폰 시장, 그러니까 바 형태의 스마트폰 시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가 중국 중저가 브랜드부터 뭐 애플한테도 좀 다소 고전하는 분위기였는데 일단 올 1분기에는 호실적으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사업과 네트워크 사업을 포함한 IM 부문이 올 1분기 영업이익 4조 4천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5% 넘게 증가한 수준이거든요. 또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담당했습니다. 매출 역시 또 29조 원을 넘으면서 작년보다 한 12%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뭐 폴더블폰도 호실적에 기여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갤럭시 S21 시리즈가 흥행에 성공한 것이 주요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가격을 좀 크게 낮추면서도 고스펙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때문에 소비자가 굉장히 반응을 잘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저가 보급형 모델, 그러니까 갤럭시 A 시리즈에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을 싣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역시도 호실적으로 연결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어둡습니다. 뭐 아무래도 계절적 비수기가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또 최근 반도체 부품이 부족하다, 뭐 이런 영향도 맞물리면서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은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하반기 이제 갤럭시 S 시리즈 판매 동력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폴더블폰 시리즈 이제 발표하는 시리즈죠. 여기에 흥행에 성공한다면 연간으로도 견조한 이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스마트폰보다는 폴더블폰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갤럭시 Z 플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요 제품인데 이렇게 접는 오늘도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이제 신기하시진 않겠지만 네.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 네. 분명히 이렇게 평상시에 접어서 들고 다니는 장점은 있거든요. 네. 이게 가볍기 때문에 주머니에도 들어가고 그런 뭐 내구성적으로도 안에 이제 내부 디스플레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내구성적으로도 큰 장점이 있는데 이런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제 개발 방향을 지속해서 가져가고 또 소비자에게 어플한다면 분명히 스마트폰 사업 실적에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끝에 보신 분들은 홈쇼핑 방송인가 하시겠어요? 자, 너무 자세히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좀 전에 속보가 나왔죠. GS 글로벌 1분기 매출이 6,795억으로 22% 좀 감소한 지금 상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